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희 권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문부 권사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1975년 이민을 오시고 템플에서 1982년도서부터 레지스터 널스로 일하시고 심장 이식 병동에서 스페셜 널스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한 2013년에는 미스 시니어 페이전 공연에서 펜실바니아 대표로 파이브 드럼스로 매사추세츠에서 공연을 하시고 2014년에는 부채춤을 추셔서 펜실바니아 대표로 많은 상패도 받으시고 2016년 7월과 10월에 미스 시니어 패전의 컴피티션에 출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템플 병원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신 것을 도네이션 하셨고 한미 평화공원 설립하는 데도 10점의 그림을 기증하셨습니다. The Art of Moon 책을 영어로 출간도 하시고 템플 매거진에서 10점의 그림을 기증도 하셨던 21점을 기증하셨던 귀하신 권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제가 14살 때,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서 외숙모님이 그 아주 착실한 기독교 신자시고 또 미드와이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어릴 때도 또 제가 성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집에로 보내줘서 답도 달아서 보내면 성경 보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마 좀 싹이 튼 것 같아요. 네, 그가 외숙모님이 이제 뭐 간호 보조하시는 일 하시는 산후조리 그거 하시는 거 보시면서 간호사에 대한 그게 조금 싹이 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간호사복 입은 것도 너무 보기가 좋았고 존경의 대상이었다. 네. 그죠? 네, 하여간 그때서부터 간호의 꿈을 꾸시고 간호사 되겠다고 밥도 굶으시고 데모도 하셨다며? 네,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서 이제 학교를 안 보내주면은 죽는다고 이제 들어놓아서 밥도 안 먹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제가 저러다 딸 하나 있는데 잘못하면 죽겠다. 네. 그러면 딸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양심딸인데. 네. 그래서 오빠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14살 때도 아주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가출도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찍 눈 뜨신 거 아니에요? 그런 너무 똑똑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집에서 우리 오빠가 읽던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이 있었어요. 네. 그걸 제가 몰래 다락에 올라가서 봤는데 우리 집에 나가 어디 간 줄 알고 막 찾았더니 네. 제가 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 책을 봤어요. 네. 그걸 보면서 그분이 하신 걸 보니까 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뭘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제가 그 어린 소견에 그걸 읽었어요. 그렇죠. 읽으면서, 아, 나 여기 있으면은 이래다가 시골 구석에서 나중에 이래 살다 죽는구나. 네. 그래서 몰래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글쎄 말이야. 네. 그러니까 가출도 조금 네. 좋은 가출이. 그때 그 가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을 날리고 또 많은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우시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으로 이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동안에 변화되신 삶이 있으시다면 네, 그 삶이 있다면 제가 이제 새로운 영안으로서 남을 대하게 되고 그렇죠. 또 미운 것이 전부 이렇게 고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네. 또 이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민수기 23장 19절. 네. 그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 그렇죠. 제가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네. 아, 하나님이 계시면은 제가 무엇을 하든지 이루어주시겠다. 네. 제가 그런 꿈을 갖고 14살에 참 어머니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간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뜻인지. 그게 하나님의 네. 뜻이죠. 네, 뜻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외가에 살면서 제가
참 거기서 식모살이를 한 거죠. 네. 뭐 아이들 기르고 집안에 청소 다 하고 머리에다 그 빨래를 이고 도랑에 가서 빨래를 해가지고 죽으나 사나 그냥 공부나 시켜달라고. 그렇죠. 외가에서 제가 이제 야간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고 네. 졸업을 간신히 하고 이제 학교를 간호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하더니 제가 밥을 안 먹고 다 주고 가니까 그쵸. 일주일은 한 2주일 정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네. 우리 어머니께서 오빠한테도 사정을 해서 야, 야, 안 되겠다. 쟤를 학교를 보내자. 네. 저 저러다 죽는다. 딸 하나뿐인데 네.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로 대구에 저기 과학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네. 제가 1회생이에요. 네. 1회생인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21명인데 최소한 딴 사람들은 그 당시 나이가 스물 뭐 한 살, 열아홉 살이로 되면은 연애하러 다니는데 저는 공부만 했어요. 그쵸. 근데 공부를 좋아하는 따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네. 보니까 졸업할 때 21명 중에서 탑이에요. 네. 탑을 하는데 이제 금반지를 갖다 서동반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또 딴 것들을 받았는데 제가 오빠한테 다 안겼어요. 네. 오빠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와, 은혜도 네. 갚을 줄 아셨네요. 은혜를 갚... 네. 아니, 우리 오빠가 이랬어요. 네.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을 다 적어놨다. 네. 나중에 다 갚아라. 네, 농담이죠. 아니 농담 아니 진짜. 왜 왜? 다 저거가 저한테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 그래야 되겠다.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안 되고, 딴 애들은 뭐 병원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간호 이제 양호 간호사를 그렇죠. 갔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제가 군대를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간호사 장교 소위님. 네. 네. 그러니까 간호부생으로 네. 들어가서 네. 한 8개월 동안을 갖 트레이닝 시키는데요. 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산 꼭대기에다 밤에다 이제 한 사람씩 내려다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침판을 한 개를 주면서 찾아오래요, 막사로. 그게 사람들이 울고 막 부르기도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네네. 그랬는데 저는 울다가 하나님 제가 14살에 정말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오빠 돈도 빚도 많이 지고 있는데 네. 저는 꼭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막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죽었어요. 네. 자살한 사람도 하나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우리가 제가 태어난 곳이 영덕군인데 영덕군 영해면인데 그 주변에서 간호장교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간호사는 제가 아마 처음에 거기 제일 1호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간호사로 간 것이 간호장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 유니폼을 입고 집에 이제 왔죠. 그러니까 소위 배지를 달고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잔치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쵸. 그 당시에 여자가 그렇게. 네. 저희가 경사 났다. 네. 그랬는데 네. 참 지금 생각하면은 남자고 여자고 우리가 군대 가서 한 번은 트레이닝을 받아야만이 이 사회를 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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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래. 면에서는 그래요. 근데 요새 가만 보니까는 소셜 시큐리티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공부 잘 하려고 너무 그럴 거 없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럴 거 없어요. 네. 그냥 재미난 얘기인데. 네. 근데 네. 예수님 영접하실 그러신 후에 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사셨잖아요. 예를 네, 들면 항상 빚진 자로 뭐 선다싱이라든가. 그렇죠. 제가 뭐, 이제 네. 좋아하는 분은 이제 네. 인도의 저 성자 선다싱하고 그다음에 그 최춘선 목사님 네, 멤버 목사님 네, 네. 하고 뭐 하여튼 좋아하는 목사님 많아요. 소록도의 수녀님. 네, 네. 호주에서 오신 분. 네, 네. 호주에서 두 분 오신 분. 네, 네. 그분들을 이렇게 항상 속에 저분들 삶처럼 저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어렵죠. 자신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힘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걸 보면은 참 눈물이 나요. 그렇죠. 눈물이 네. 나고. 근데 그걸 감명받아서 제가 나이가 지금 75살인데 아, 제가 죽을 여기 나이도 말해도 돼요? 근데 뭐 정말 죽을 때는 선교사로 어디 가서 죽고 싶다. 그 정도로. 네. 그 너무 감명을 받으셔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지금 그동안에 템플에서 1982년서부터 널스로, 레지스터 널스로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뭐 언어 문제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티칭도 하시고 12시간씩 풀타임으로 아직도 일하시니까 네.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일할 수 헌신적으로 그 돌보시면서 그런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를 아직도 계속 그 자리에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죠? 네. 하는 이유가 제가 미국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같이 말 못하고 돈도 없는 사람을 받아줘서 이민을 왔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아이들도 잘 기르게 하고 또 먹고 살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나라가 질서가 참 정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정직한 나라잖아요. 돈도 다 잊어버린 거 가방도 찾으셨다고요. 제가 이제 시험보러 한번 갔는데 가방을 거기다 두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가방이 고스란히 싸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거기 돈이 44불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다 편지를 했어요. 미국까지 정직한 나라는 없다. 아직도 정직한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가 없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기 와서 템플 같은 참 좋은 병원에 저를 이렇게 액셉트를 하고 일을 하게 했으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3 제네레이션을 제가 저기 간호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 소용이 없다. 부자도 소용없지만 첫째는 건강이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티칭을 좀 해요. 환자들 그리고 패밀리들도 그렇고 우리 환자들 중에서 패밀리들 와서 그 방에서 자거든요. 자면은 저는 꼭 그 사람들한테 밥을 갖다 줘요. 갖다 주면 이게 웬일이냐고. 저는 그 환자들을 꼭 케어를 해요. 하고 한국 그런 게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딴 사람은 안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인심이 좋으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는 이 병원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고 또 하니까 나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다 내 식구들 같아 이러면 참 좋아하면서 제가 몇 년도인가 2008년도 거기서 1,500명 이상 널서들 중에서 5명께 뽑혀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제가 동양인으로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간호사고 그동안 삶이 많은 미국 분들한테 그 기쁨이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 10번이나 간호사 시험에 떨어지시고 붙은 그 정말 불굴의 정신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동안에 1976년도경에 그 교통사고가 있으셨죠? 교통사고 때문에 제가 무용으로서 운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20년 이상을 갔다가 미국 사회 국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거의 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이렇게 후배 양성을 하고 또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걸 제가 참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참 한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당에 우리는 한국 살면 이런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녔고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지만 저는 참 한국인으로 태어나기를 잘했다.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프트 주신 것 같아요. 못 산 게 없어요. 아마 옛날부터 찹스틱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살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참 행복이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우고 참 한 걸음 앞서서 이렇게 살면은 남들을 더 이쁘게 볼 수 있고 케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1990년에 그래서 한 23년 동안 그 하즈번드께서 방사선 치료받으시고 튜머가 캔서로 변해서 많이 힘든 중에도 이렇게 윌치어 타시는 상태에서도 운전하셔서 또 다섯 개 북을 연주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주신 허즈밴드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허즈밴드 제가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1990년대 해가지고 참 2013년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동안에 이제 다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다리를 잘라내고 나중에는 완전히 오른쪽 힙까지 잘라내는 그런 상태도 운전을 해서 뉴욕을 가서 오복을 배우게 해주고 또 제가 그림 이제 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퍼포먼스를 여러 군데 하면은 꼭 운전을 해서 데리고 다니고
네. 참 아주 성의껏 그렇게 했어요. 네. 지금도 뭐 너무 생각나시겠어요. 네. 아, 생각나죠. 네. 참. 네. 정말. 많이 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도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네. 어떤 면으로 도와줄지. 아, 내가 지금 뭐 당신 도와줄게 그러셨다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저기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는데 특별히 양육 방법이라 그럴까요?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점은 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아이들한테 그래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적인 은행 잔고가 있다. 그 잔고는 사는 방식에 따라서 자산이나 재해를 차곡차곡 쌓이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것을 저축하자. 네. 좋은 자산이라는 건 정직성과 네. 또 결단력, 네. 결단력과 또 믿음. 네. 이것은 해야만이 복을 쌓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자산은 나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중독, 네. 이기주의, 또 무절제 이런 네. 죄를 낳는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네, 좋은 씨를 뿌리니까 좋은 열매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 주렁주렁 달리셨다고 네네.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남은 생애에 남기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은 네, 저는 사실 네. 없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제가 항상 자신과 자신한테 책임감 있는 일을 하고 네. 남들에게도 항상 배려를 해야 된다. 물론이죠. 네. 그리고 또 포기하지 말고 항상 꾸준하게 네. 물론이요. 네. 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긍지심을 갖고 자부심을 right. 갖고 네. 해야 된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도 하고 그것을 감사한 너무 마음으로 멋있. 네. 네. 러시하지 말고 네. 네. 천천히 네. 침착하게 네. 네. 근데 앞으로 또 뭐 선교사님도 되시고 네, 싶다고 저는, 말씀하신 우리 막내가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데 걔가 결혼해가지고 정착이 되면은 네. 저는 다 제쳐놓고 네. 어디 아무 나라든지 가서 선교사로 가서 살고 싶어요. 네. 일생을 마치고 싶은데 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막내 아드님이 변호사시잖아요. 네. 워싱턴 DC에서 네. 또 중국에서 대학 교수로도 또 글도 많이 쓰시고 네. 했었는데 아마 옛날에 어려서부터 애기들을 도서관에다가 드랍하시고 바쁘셔서 그랬던 게 그 네. 영향이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도 또 중매도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몇 살? 네. 막내가? 네. 41살. 41 years old고 네.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있다고 합니다. 좋은 분 있으면 또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네. 여기 나에 발표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그 인터넷 복음 방송으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거 알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모든 병의 원인이 예.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티칭을 하기를 야 우리가 왜 병이 걸리는 줄 아느냐 그러면 왜 그러니? 네. 우리가 나쁜 습관과 네. 또 식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네. 거기에서 이제 병이 오니까 첫째는 음식 관리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력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져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맞대요. 그렇죠. 음식은 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하여튼 운동도 물론 뭐 못해요. 머신을 사다 놓고 할 필요는 없고 네.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네. 근데 바깥에 가서 네. 걷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권사님께서는 솔직히 뭐 운동을 따로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뭐 우선 드럼 치는 것도 다섯 네. 부 그거 치는 게 파이브 드럼스 할 때에도 얼마나 그게 뭐 보통 네. 엑서사이즈가 아닐 거예요? 아, 엑서사이즈 그게 주로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할 때? 연습할 때 보통 하루에 한 30분은 해요. 노는 날은. 쉬는 날은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그래도 그건 피아노보다 적은데요? 적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온몸운동이라고요? 온몸운동이죠. 네. 공연을 나가도 훨씬 많이 쳐요. 많이 치죠. 네. 많이 치는데 네. 사실 힘들어요. 모든 것이 네.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네. 대가가 될 수 네. 있고 저도 그래서 피아노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러죠. 연아 킴, 김연아. 네네. 김연아는 스케이팅 하면은 만 번 이거 도는 연습하고 넘어지면 또 하고 하는 걸 만 번 일어나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러죠. 피아노는 훨씬 그거보다 쉬워.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라고. 네. 그죠? 저도 학생들한테 잠꼬대 하듯이
연습하라는 말이 입에 올라서 살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고. 네. 그런데 사실 이 뭐 지금 권사님께서 하신 무용이나 또 북글씨나 또 드럼 뭐 어떤 거 뭐 간호사 일 자체도 네. 정말 끊임없는 그렇죠. 훈련 속에서 사셨으리라고 생각돼요. 네. 특별히 또 뭐 원래 이렇게 간호 장교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디스플린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주 뭐 정말 각오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직금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일찍 공부도 좋아하게 하신 기프트 주시고 네. 또 건강 주시고 네. 또 이제 물질도 많이 주시고 또 선교사로 앞으로도 많은 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